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10일 한인회관에서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갖고 한인사회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역대 회장단과 뉴욕 한인 직면단체 및 교계 문학의 인사 등 한인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지난 10일 뉴욕 한인회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창현 회장은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한인 동포사회와 보다 가까운 뉴욕 한인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창립 51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50을 넘어서 이제 51이 되면서 이제 100을 바라보는 100년을 바라보는 뉴욕 한인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되고 이제는 저희들이 발전하는 그런 그 발전의 시기보다는 무엇인가 이제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인회가 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우리 동포사회도 이 미주류 사회에 이제는 50년 이상의 한인회를 갖고 있는 이상은 더 많은 봉사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동포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921년 당시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 중이던 독립운동가 조병호 선생이 뉴욕 일대의 거류민과 한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인회를 조직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1960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51년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이제는 뉴욕 한인회가 이 한족이 글로벌한 한국인이 도약할 수 있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노출지에서 정말 큰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뉴욕 한인회가 임대권으로 큰 짐을 안게 된 한창현 회장은 이번 임대권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건물 임대권이 해결될 경우 매달 8천 달러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며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 회장은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 한인들의 결속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간과 계층 간, 세대 간의 조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추신수 선수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이 뉴욕 양키즈와의 주말 3연전에서 아쉽게 3연패를 한 가운데 추신수 선수는 12일 경기에서 2루타와 도루를 추가하는 등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양키 스테디움 경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도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추신수 선수는 일요일인 12일 경기에서 3경기 만에 2루타 안타를 뽑아내고 2개의 도루도 추가해 응원 나온 많은 한인 동포들에게 보답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12일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4회 초 두 번째 타석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날카로운 2루타를 때리며 진루한 뒤 3루 도루를 성공시켜 득점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6회 초에도 볼 4개를 연속으로 고른 뒤 도루에 성공했으나 후속타의 불발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도루가 없던 추신 선수는 이날 한꺼번에 두 개의 도루를 추가하며 모처럼 준족을 뽐냈습니다. 추신 선수는 1대6으로 뒤지던 7회 초 투아웃 기회에서 타석에 나섰으나 유격수 라인 드라이브로 물러나 대량 타점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뭐 야구도 그렇고 이제 뭐 팀도 그렇고 선수들 개인적인 성적도 그렇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또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 내려가는 걸 얼만큼 더 짧게 이렇게 잘 끊느냐 그게 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나름대로도 뭐 선수들끼리 미팅을 하고 해서 뭐 빨리 지금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 전 양키스 구장에는 추신수 선수의 클리블랜드전을 관람하기 위해 많은 관중들이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는 등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He's from Korea. Oh yeah, he's a very good player. He's got off to a bad start this year, but he's doing better. Oh yeah, he's a very good player.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은 12일 경기에서 뉴욕 양키스 팀에게 18개 안타를 허용하며 1대9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추신수 선수가 뛰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멋진 경기를 보여줬지만 뉴욕 양키즈에게 뼈아픈 3연패를 했습니다.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12일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는 미 암협회 주최로 암 환자를 돕기 위한 걷기 대회인 조지 워싱턴 브릿지 챌린지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실천연합 뉴욕 총괄본부 관계자 등 각계 한인들을 비롯해 인종과 나이를 초월한 약 1,5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일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미 암협회의 주최로 암환자를 돕기 위한 걷기 대회인 GW 브릿지 챌린지가 진행됐습니다. 사이클과 뛰기, 걷기 등 세 종류로 나뉘어져 진행된 이번 행사는 새벽 7시라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1,50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한인분들도 많이 동참을 해서 저희가 암과 함께 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4회째를 맞는 이번 GW 브릿지 챌린지 행사에는 환경실천연합 뉴욕총괄본부 관계자 등 각계 한인들을 비롯해 인종과 나이를 초월한 약 1,500명이 참가해 커다란 성황을 이뤘습니다. American Cancer Society하고 run 할까요? 잘하고 We want to remember all of our loved ones and parents, our 부모님들 who have fought so courageously and we want to do this in their honor. We love you. 가족분들 서포트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라기보다는 다 같이 이제 뜻깊게 그냥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날 미 암협회의 암환자 돕기 GW 브릿지 챌린지 행사는 일요일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11만 달러의 기금이 모금됐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13일 최근 공해상에서 표류하다 회항한 의문의 북한 선박과 관련 당시 싣고 있던 화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화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됐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 선박의 기구 벨리즈로부터 위임을 받아 검색을 요청했으나 선장이 승선과 검색을 거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특히 선적 화물의 언급,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선장이 승선을 거부했고 이 선박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은 화물에 대한 우려를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해당 선박에 무기 관련 화물이 선적돼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남북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착수할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당시 정부 내에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은 13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룩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서울 워싱턴 포럼 세미나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난 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 FTA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는 북한의 여러 적대적인 행동들과 변화된 남북 간 환경에 비춰볼 때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6조 5천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되는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남북 FTA 추진은 분명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변종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늘어났으나 신규 감염자 증가 속도는 감소하고 있다고 독일 질병관리본부인 로버트 코우 연구소가 12일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최근 독일을 여행했던 스웨덴 여성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독일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14개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에서 이 병에 감염된 사람은 3,255명입니다. 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812명이며 이 중 773명이 독일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염원 규명 작업에 골몰하고 있는 독일 보건당국은 지난 11일 변종 대장균 질환의 주범으로 다시 새싹 채소를 지목했습니다. 미 동부 최초 한인 시장을 역임한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이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합니다. 그에 대한 한인 사회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뉴저지주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에디슨 시장으로 활동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지만 한인 커뮤니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비난도 뒤따랐습니다. 최 전 시장은 2009년 예비선거 패배 후 2년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다. 사과와 샐러리가 잔류 농약이 가장 많은 농산물로 꼽혔다고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환경단체 환경활동그룹을 인용해서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비영리기구인 EWG가 이날 발표한 2011 농산물 살충제에 대한 쇼핑객 가이드에서
사과의 경우 미 농무부 검사에서 700개 샘플 가운데 무려 98%가 살충제를 함유했습니다. 사과는 농약 잔류치가 가장 많은 12개 과일 및 채소 명단에서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53개 과일 및 채소를 비교했는데 사과 다음으로 샐러리, 스트로베리, 복숭아, 시금치, 수입산 천도복숭아, 수입산 포도, 스위트피망, 감자, 미국산 블루베리, 상추, 케일, 콜라드 등에서 많이 검출됐습니다. 농약 잔류치가 가장 낮은 15개 농산물 명단에는 양파, 옥수수, 파인애플, 아보카도, 아스파라거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요즘 그 투자회사들이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있어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12개 투자회사들의 최근 스몰 비즈니스 대출액이 1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신규 채용을 줄였습니다. 고용인원이 50인 미만인 비즈니스는 2006년 미 전체 고용의 64%를 담당했으나 올해는 그 비중이 48%로 줄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난 3년간 1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풀었음에도 실업률이 9%를 넘은 것은 스몰 비즈니스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몰 비즈니스들이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학군이 지난 9일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마이클 고 전 리치필드 교육위원은 12일 지난주 열린 리치필드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치필드 학군은 팰리세이즈 파크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9일 휴무일이었던 월요일에도 운전면허증 발급 등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재개일은 오는 7월 2일입니다. 차량국은 지난해 8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월요일 근무를 없애고 토요일 오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1년여 동안 400만 달러를 절약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다시 월요일 운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 전역에 있는 39개 차량국은 토요일 근무도 그대로 운영합니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6월 초 현재 전 세계적으로 6억 8,71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IT 전문 매체인 CNET이 페이스북 전문 보도 매체인 인사이드 페이스북의 자료를 인용해 13일 보도했습니다. CNET은 그러나 최근 들어 페이스북 가입자 수의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미국의 가입자 수가 지난달 600만 명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5월 초 1억 5,520만 명이었으나 5월 말 현재 1억 4,9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도 가입자 수가 1,660만 명에서 1,52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노르웨이, 러시아도 가입자 수가 소폭 줄었습니다. CNET은 미국에서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1년 사이 처음이라고 전하고 최근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그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처에 대한 실망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6월 14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영상 19도, 밤 최저 기온 55도, 섭씨 영상 13도입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많은 구름과 함께 몇 차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이번 주는 쌀쌀한 한 주가 전망되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성결교회에서 6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청소년 비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근사한 가든 바베큐 피크닉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뉴 갤럭시 휴대폰, 태블릿 PC, 최신 카메라를 비롯한 푸짐한 상품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학부모 주최 2011 청소년 비전 페스티벌 문의 전화는 718-639-4673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뉴욕의 유서 깊은 자연 안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체험하고 한글 수업과 학습놀이, 전통놀이, 전래동화를 통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2011 여름 학교를 개최합니다. 무료 스쿨버스를 운행하며 점심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646-837-1388 불광한국문화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미동구 불교사원연합회에서 6월 15일까지 제3회 미동구 학생 한국불교 문화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체험단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한국불교의 뿌리를 체험함으로써 불자로서의 기본을 심어주고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배움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만호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의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 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안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2011 서머 아트 데이 캠프와 포트폴리오 캠프를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영양가 있는 점심이 제공되며 도자기와 페인팅, 공예 이외에도 영어와 수학, 태권도, 요가, 재즈댄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문의 전화는 201-767-2020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 파워를 지닌 가수 이문세의 2011 이문세 붉은 노을 공연이 6월 23일 뉴저지 버겐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MKTV 특별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주옥 같은 레퍼토리와 함께 열정적인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323-692-0303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아이의 자존감입니다. 이 책은 부모들의 잘못된 자녀 교육 방식으로 인해 아이들이 느끼는 결핍과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 올바른 자존감 형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의 행동 혹은 자존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12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해 살펴보고 이 행동들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를 되짚어보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정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